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봅시다.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권능들을 주시고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인지 또 왜 잃어버림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비밀의 복음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잃어버린 양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아닌 자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찾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 자체가 창세전 언약의 그 모티브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거든요. 만물이 우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그로부터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로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이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고 나면 이 역사는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고 원래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천년왕국에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 천년왕국이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이 역사 속에 바탕을 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히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가는 것도 이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신자는 그냥 우연하게 살다가 그냥 자기 계획도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모르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고, 신자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걸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서 우리의 근본을 알려준단 말이죠. 우리 근본을, 마치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듯이, 그 정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서 우리의 근본을 알려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 뭐냐, 그때부터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자들의 특징은 곧 뭐냐면은, 자꾸만 그 세계를 자꾸 소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거기를 지향을 하고 소망을 하게 된다.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마치 미국의 이민교회, 이민사회에 갈 것 같으면 다 교회 온다 그러잖아요. 미국 이민사회는 거의 다 90%가 다 교회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 그냥 교회 처치면이에요, 처치면. 왜 그러냐. 가면은 고향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고향 소식 듣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정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교민들이. 왜 그러겠어요? 떠나보니까 한국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이민자들이라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사람보다 저기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 세계를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존재해야 될 자들을 이 역사 속에 창세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 속에 있던 자들 이쪽에 훅 보냈잖아요. 보내놨었거든. 요런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잃어버린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다 이 얘기는 원래 소유했는데,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잠시 뭐냐, 버려진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려졌다가 되찾는 것을 구원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드라카무아 비유, 잃은 양 비유, 탕자 비유, 모두 공이 뭐이다?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려졌죠. 그러니까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게 하는 이 이유는 뭐냐? 잃어버려진 자들을 다시 찾을 때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찾아주신 분의 은혜가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은 목자의 기쁨이지 잃은 양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목자의 기쁨을 잔치하는 곳이 천국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가지고 울로 메고 가가지고 뭐 해요? 잔치한다 그러지요.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양 한 마리 찾아가가지고 잔치하는데 수만 마리 양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경제 논리로 풀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은혜를 몰라요. 이게 은혜성이 없다니까. 한 마리에게만 뭐가 담겨 있느냐? 주인이 찾은 은혜가 담긴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인이, 목자가 그 양을 찾으면서 아스팔트 타고 땅콩 까먹이도 찾은 게 아니란 말이죠. 산을 지나, 가시밭길을 지나, 탁들을 지나, 그렇게 해서 온몸에 상처를 받아가면서, 그럼 이런 양이 어디에 있느냐? 허벌판에, 들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 가시 떨기게 매여가지고 그런데 붙잡혀 있다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잡혀있는 그 모습이라니까. 들에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죠. 근데 그런 그 가시밭들 같은 그런데 뿔에 걸리고 털에 걸리고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잃어버려가지고 엄마 잃어버려가지고 엄마 울어버리는 것 같이. 그 목자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막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쪽 내 양이 어디 있는가. 그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내가 자식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시라고. 큰 자식 잃어버린 건 괜찮아, 그거는. 작은 애들. 어린 새끼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잠이 와요? 잠이 오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죠? 밥이 넘어가요? 그럼 밥 먹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 근데 아내들 그러잖아. 남편이 만약에 밥 먹을 것 같으면, 이 밥이 목구멍이 넘어가라! 그죠? 그죠? 자식이 안 들어왔는데. 그 목자가 찾아가가지고서, 차,
사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천국의 잔치로 겨우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무슨입니다. 목자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런 양 반드시 찾아낸다 안 찾아낸다? 찾아내죠. 그때 불러진 그 복음성이 뭐냐? 무조건이라니까.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고. 무조건 내가 가서 찾아낼 거야. 누가?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찾긴 받았다니까. 우리 꼬라지가 이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놔놓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낳기 위해 가지고 내가 물과표를 쏟고 그 산고를 치러서 낳았을 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싶다니까. 다 귀하다니까. 모든 게 다 귀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바라보는 아이의 심정,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그렇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이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 스스로 봤을 때 꼬라지가 이래도 형편없어도 주님이 봤을 때는 그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귀하게 여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잃어버려진 그 자기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 뭐로 나타나느냐. 각종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문둥병자, 소경, 쩔뚝발이, 중풍병자 이런 모습을 있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치료받지 못해가지고서. 목자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목자가 있었으면 치료를 다 받았을 텐데. 예? 그 지난 시간에 목자 없는 양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스라엘에게서 목자는 뭐냐?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로 뒀는데 이놈 새끼들이 전부 뭐 하느냐? 양들을 뭐하냐? 잡아먹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거짓 목자들 손에 있는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4장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그들의 입에서 건져낸다 그런다니까. 그들의 입에서. 그럼 거짓 목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입에서 건져낸다 그랬어요. 내 양들을. 뭐하고 있다 그래요? 거짓 목자들은? 양고기 파티하고 있죠. 양 잡아먹고 있죠. 양털 깎아먹고. 응? 백성들의 그 고혈을 짜먹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가지고 지들은 손 하나 깜딱하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그 안식일 계명을 말이죠. 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든지 핑계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 바칠 수 없도록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가지고서 백성들을 빡 짜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강도 새끼라고 그러죠. 강도 새끼라고. 그 강도 짓을 한 놈이 누구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평신도다 목사다. 목사들이 그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나쁜 놈이에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이야 뭔 죄가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나빠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에 대한 이런 비난을 조금 신랄하게 좀 까면은 왜 목사를 비방하냐 그래요. 내가 무슨 동업자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곧 뭐냐. 올바로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아니 올바로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걸린다는 얘기, 거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들 이야기하냐. 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을 잡았어요? 지도자들을 잡았어요? 지도자를 보고 그러잖아. 독사새끼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럼 나는 예수님의 영을 그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되지, 똑같이 해야 되지.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를 불러가지고서 뭘 줬냐? 권능을 줘서 보내는데 그 권능이 뭐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운로드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줘가지고서 잠시 위임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예수 이름으로 가가지고서 그 예수 이름으로 간 자들의 그 파송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땅 얘기하지 말고 저 위에 얘기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입에 넣어준 거예요.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입에 넣어주니까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몰라. 얘네들 모른다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은 지 거다 누구 거다?
예수님의 것이지요. 지금 이해됐죠? 자,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들 실력이에요. 예수님 실력이에요. 예수님의 실력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줬을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얘들한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대로 줬죠. 그러니까 얘들이 나가가 뭐 하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땅의 복음이 아니고 하늘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럼 왜 하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 하늘에 속한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멘? 하늘에 속한 자 같으면 그 소리가 복음인 거예요. 우와, 이게 웬 소리냐, 웬 소리냐. 또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과거에 79년도 사우디에 근무했던 비께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다가 쉬는 날, 시내 나가가지고서 말이죠. 맨 동양 아가씨가 가길래 내가 뭐하러 소리 짓겠다? 아가씨 했지, 아가씨 했지. 레디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아가씨 하니까 누가 돌아봤다? 아가씨가 돌아보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중국 사람, 2번 일본 사람, 3번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만 아가씨라는 소리를 듣는다니까. 아멘? 그럼 한국 사람 찾는데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죠. 한국 사람 잡는 걸 뭘로 찾는다? 한국말로 찾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가지고 천국 복음 전해라, 하늘 소식 전해라.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대부분으로 먹는다니까. 요걸 일컬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아시아 일곱 교회 보낼 때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럼 성령이 소리를 쳐요. 그러면 성령이 소리치는 목적은 뭐예요? 하늘로서 난 귀를 받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 속한 자만 나오라는 거예요. 요게 예수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잖아요. 그럼 예수는 누구만 믿어요? 자기 백성만 믿지. 자기 백성만 믿지. 아멘? 저 강동 초등학교 가가지고서 우리 홍동호 집사님이 지훈아 이러면 누구만 나온다? 수많은 아들 다 나온다. 지훈이만 나온다. 박지훈이가 나온다. 홍지훈이가 나온다. 홍지훈이만 나오죠. 맞죠? 지훈이란 이런 말은 우리 교회도 지훈이 셋인데 정지훈이 있고 김지훈이 있고 홍지훈이 있고 지훈이 많다니까. 그 홍 집사님 와가지고 지훈이 부르면 홍지훈이만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 둘이는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어, 아빠 소리다. 알아간다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지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쉽다니까. 그 설교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누구에게 줬냐? 열두 제자들에게 딱 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예수님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달에 여기 해야 되거든요. 수가성 여자를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보라, 밭이 여졌다. 추수할 때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 놔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 너희는 노력하지 않는 것에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노력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노력을 했고 제자들은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노력한 것을 그것을 하나도 손상 없이 거두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을 줘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9장에 그러잖아요. 추수할 것은 반대 일꾼이 적으니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그걸 해놔놓고 지금 열두 제자를 어떻게 해요? 보내잖아요. 누구 권능을 줘가지고? 예수의 권능을 줘가지고서.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서 어느 동네 가가지고 다 가든지 간에 이것들 가가지고 내가 좀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참새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면 된대 사람이야. 아멘? 그 사람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기 거, 자기 것만 찾아요. 남의 거 안 찾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이 냉정해요. 냉정하다니까.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기 백성 입장에서 냉정함이 냉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냉정하다는 얘기는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만 천국 데려갔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냉정하게 보여지는 게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냉정하게 보여지겠어요? 지옥 백성들이겠죠. 냉정하다 그러죠.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 예정론을 이걸 아주 폄훼하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구원받을 자 구원시키고 안 받을 자 안 받을 것도 안 받을 자들 야들 불쌍해서 어때요나.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 야, 너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네 그러거든. 네가 하나님 하지 그냥. 그럼 토기장이가 귀 있을 토기 만들고 천 있을 토기 만드는데 그럼 토기장이 문제예요? 그럼 지금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기 입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그런 죄라 그런다니까. 왜 토기가 지 입장에서 생각하냐고 토기를 만드신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토기가 원래 없던 자잖아요. 그죠? 그럼 토기를 만들었으면 토기를 만드신 분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지 왜 지 입장에서 이해를 하냐고. 피조물 입장에서 이해하는 요게 죄라니까. 요게 지옥갈 놈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아 하나님 그럼 인정벌이 없어 왜나. 인정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자는 야 어쩌자고 내가 생명체 농경이 됐어야 야 어쩌자고 내가 예수가 믿어져야 와 이거 놀랍네 놀랍네. 죄는요 이게 아니고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 안에서 극대화시켜서 뽑아내기 위해서 아닌 자를 옆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러야 되는데 어쩌자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나 안 불렀으면 나 어떻게 되겠어요? 죄 똑같이.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복음 깨닫고 나가지고서 노예가 막 맨날 목사님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다가 한번 하나 막 대통 혼난 게 그땐 복음 아는 걸 가지고 법을 자꾸 내모니까 나는 아는데 네 왜 모르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는 게 야 이 새끼야 네가 거 있다가 꺼내졌잖아. 너도 거 있다가 꺼내졌는데 왜 걔네들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 네 잘난 게 네가 지금 아는 복음이 네 거냐. 와 그러고 나 혼났다니. 그래서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 아는 걸 가지고 다 나대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폄훼하지 말란 얘기예요. 복음 아는 것은 그 짓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아멘? 내 맘에 불사른데 내어주고 내 나 자신을 자꾸만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복음 알게 해줬지. 요즘 우리는 복음 아는 거 가지고 뭐하냐. 맨날 누구 비판하고 아는 거 자랑질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아는 그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자랑질하고 한다는 얘기 그 사람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아주 법 아래에 있는 놈이거나 아니면 사춘기거나. 저는 사춘기로 보고 싶어. 영적 사춘기. 그럼 빨리 지나가야 돼. 우리 사춘기 시절의 특징이 뭐이다. 모든 사고가 올바로 보인다. 삐뚤어져 보인다. 삐뚤어져 보이죠. 그 영적 사춘기가 되면 그렇다니까 그때. 저는 그걸 복음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나쁜 놈이라 하는데 그 사춘기 다 지나가야죠. 빨리 지나가야죠. 그거 머물러 있으면 본인도 힘들어요. 주변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진다니까. 응? 여러분들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걸 가지고 법을 집행하면 돌아서 원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가 지옥입니다. 와 또 이랬을까. 아, 미치겠네. 아, 그 돌아서 나가서 뒷북 친다니까. 촥 아파한다니까. 근데 또 만나면 또 뭐가 된다? 또 툭 튀어나온다니까. 딱 그래 나는 또 수습이 안 돼가지고 아 미치겠네 또 그래.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 하다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아 이거 아니지. 왜? 그러고 나면 내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안 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해지는 것이지. 네 하면 죽인대 이래서 그래서 안 해줘 보세요. 풀려나 보세요. 또 한다니까. 그 스스로가 그것이 미워져야 돼. 그래서 에스겔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놔놓고 스스로 니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미운지 스스로 밉게 보는 게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짓이 야 내가 참 진짜 철딱서 없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뭐하냐 그런 상태가 뭐하냐 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은혜의 깊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빨리 넘어가셔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하다니까. 아멘. 예. 맨날 누구랑 싸우겠어요. 여러분들 싸움하고 나가지고 마음 편해요?
이겨도 편안치 않고 저도 편치 않죠. 그죠? 그 싸움 자체가 좋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싸움이 싫은 것을 아는 사람은 싸움을 하려한다, 안 하려한다?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그래서 싸움 걸면 안 미안하다. 차라리 미안하다. 내 졌다 소리 하고 나는 그게 편하지. 괜히 싸우고 나가지고 싸우고 나면은 흔적이 생기게 돼 있어. 상처만 남게 돼 있다니까. 아무리 전쟁은 아무리 잘해도 이 옷은 찢어지게 돼 있고 상처나게 돼 있어요. 그게 싸움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을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로 난 자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데 이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끝. 아멘? 아멘. 그럼 자기 백성 찾아내는 건 누가 몫이, 누가 할 몫이에요? 예수님이 할 몫이, 예수님이 할 몫을 열두 제자를 위임을 시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을 그들에게 주었고, 가서 예수님이 담고 있는 그 하늘 소식을 그들에게 입에 넣어 주어가지고 가서 전해. 누구에게? 너희들 가면 너희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가서 전해. 그럼 가가지고 나가서 예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면 그쪽에서도 천국 이야기 우리 따다다다다 만나가지고서 밤새도록 뭐 한다? 그때 서편제 엔딩이 나오잖아. 송하고 동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뭐예요? 참하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랑 나누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 만나면 이제 고향 진짜 고향 까지만 만난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거 묻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 와서 그 예수님이 저 계시다. 예. 그 예수님 소식 내가 가져왔다. 예. 그 예수님 왔다. 그럼 이 사람들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이 소식을 또 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 알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임할 것 같으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구 증인된다? 내 증인된다 그랬죠. 그럼 성령이 뭐하러 보내졌어요? 예수 전하라고 보냈죠. 예수 증거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몽땅 안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아멘? 아멘. 하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령 받은 특징이에요. 그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서 매일 이 땅에서 복받고 막 잘 살자. 그 성령 충만 받은 게 그 가짜 영이지, 가짜 영. 그 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땅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늘 이야기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목사가 강단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인지 하늘의 이야기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지 여러분들 속지를 않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소경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경되지 말아야 소경을 쫓아가지 않죠. 거짓 선지자한테 넘어가지 않죠.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양을 뭐 한다 그랬어요?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짓 선자들 입에 있는 그 양들을 빼낸다는 거, 끄집어내는 거, 이걸 그래서 구원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여기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예수님과 거짓 선자 간에 뭐가 생기겠어요? 전쟁이 터지는 거죠. 하나는 안 뺏기려고 그러고, 하나는 뺏으려고 그러고. 그럼 뺏기기 싫은 놈이 그냥 곱게 내준다. 아, 발악을 하면서 덤벼든다. 발악을 하면서 덤벼들겠지. 그죠?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얘들을 그렇게 뭐라 하는데 얘네들은 죽인다니까. 이게 죄 아래 있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와 반하는 사람을 기어코 죽여야 시원한 거예요. 이게 마귀적 사상이고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고 좌파 사상이라니까. 우파는 좌파를 박멸 대상을 안 봐요. 그런데 좌파는 우파를 뭘 본다? 박멸 대상으로 본다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적 사상이라 마귀적 사상.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안다면서 좌파 한다는 거 이건 복음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면 절대 좌파를 할 수 없어. 안 된다니까. 내가 좌파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거짓 선자 입에 지금 양들을 그 놈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산에 진미해 먹으면서 말이에요. 주지육림하면서 먹고 마시고 말이야 배뚜들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이죠. 그 강도의 구레를 하면서 나중에는 얼마나 화가 났을 것 같으면 그 성전을 뭐 해버렸어요? 불태워 없애버리잖아요. 성전의 존재 목적은 뭐이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레로 만들어 놔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해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없고 뭐가 있냐? 거짓 선지자들만 우르르 하시니까 그건 성전이 아니지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이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담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예수를 담지 않고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날려버린다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내가 예수를 품고 있느냐 안 품고 있느냐 스스로를 늘 따라보셔야 돼요. 내 관심사는 뭐냐, 내가 지금 지향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뭐하냐? 이런 양의 모습을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농락당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찾아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했느냐? 구약의 열두 지파를 대신하는 자로서 딱 됐단 말이에요. 그 구약은 뭐냐? 육이에요. 신약은 뭐냐? 영이에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꿔치기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실상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예수가 딱 서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같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저 국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이 얍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나서 받은 이름이에요. 그건 야곱이 지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이름인데, 이건 뭐냐? 그 야곱 속에 있는 그 우상과 싸우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는 대상은 저 이방 나라가 아니고 자기 백성이라니까.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그 다른 신을 빼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몸뚱이는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도 우상식으로 믿는다니까. 예수도 우상이 뭐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신을 이용해서 자기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자기 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행위가 우상이란 말이죠. 우상 숭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식으로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예수를 우상 숭배적으로 믿는 그 인간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영적 가나안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그러니까 신자는 여기가 편할 수가 없어. 육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으면 늘 공방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전 보고 하는 거예요. 전쟁한다니까. 전쟁.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우상성을 찍어내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예수님과 같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미워야 돼요. 저도 충분히 미움을 받고 있지만은 진짜 여기서는 정념이 뚝뚝 떨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빨간 글씨만 딱 빼가지고 보세요. 정 떨어진다니까. 뭐 사랑의 주님, 그거는 인본주의 입장에서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그건 누구 찍어 죽이느냐? 응? 신을 찍어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치, 사울이 말이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전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전쟁을 하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좋은 건 냉겨놔놓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런 거 왜 살려놨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지. 그때 한다 그랬지. 그죠? 그때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가공을 데리고 올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찍어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아가공은 뭐냐?
선망의 대상인 거예요. 좋은 상품인 거예요. 이거는 살려둬 가지고서 뭔가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눈에는 그건 죽여야 될 저주받을 거면 그래 찍어 죽인다니까. 그럼 그 찍어 죽을 것 같으면 누가 화를 내겠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탐심이라는 것, 탐욕이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성들이 고발당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예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특유의 반발심이 생긴다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딱 하면 알아요. 딱 느낀다니까. 딱 받치면 뭐 하냐. 다른 비본질을 갖다 거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걸 수가 없으니까 비본질을 갖다 거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비본질로 거는 건 뭐예요? 그냥 고분고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꼭 걸어가지고 뭐냐. 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니까. 그걸 좀 쉽게 설명한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질병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두루뭉실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신랄하게 해줘야 되죠. 그렇게. 목사는 여기서 아주 신랄하게 해줘야 돼, 신랄하게.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우상성을 찍어내야 된다니까. 내 눈에만 보여요. 나만 볼 수 있어요. 보인다니까, 찍어가지고, 그 우상성들을. 근데 그게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포커페이스 하잖아. 아멘, 가자. 들키세요. 들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 만나면, 아! 나가듯이, 말씀 앞에 가서 꼬꾸라져가지고, 나라는 존재.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 탁 하고 탁 해서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럴 때 귀신이 나갈 때 경련이 이렇게 되듯이 우리 안에서 막 경련이 일어나가지고서 그게 탁 떠나갈 것 같은 마음이 편해지는데 이걸 맛을 못 보니까 그거 하나 지키려고 그 얄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그 자존심 깨지면 네 편해지는데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자존심 깨져보세요. 아무것도 부부간에도 그 자존심 깨져보세요. 부부간에도 뭐 잘못하면 미안해. 이 소리를 못한다. 이 소리를. 저는 지금 45년 살고 있는데 이 소리를 못 들고 산다. 그 소리 하면 그냥 쉬워지는데 뭐가 그리 그게 여러분이 그렇잖아 지금. 복사를 설교할 것 같으면 꼭 이래가지고 꼬꼬장 해가지고 한번 보자. 나중에 짬돌 두 개 들고 와가지고 안 보이는데 뭐 밤길 조심해라. 문자 많이 받는다니까. 근데 나는 밤길이 없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준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우상성들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 우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게 뭐냐 잃어버린 자들이라니까 잃어버린 자들 그게 잃은 양들이에요. 아멘? 예. 그 잃은 양들을 찾아가 가지고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열두 제자들 다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 아 이게 압권이야 이게 압권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집은 누구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죠. 내 집에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누구 찾으러 보냈냐? 내 새끼 찾으러 보냈다니까. 하나님의 새끼를 찾으러 보냈다니까. 왜? 내 새끼 저 놔두고 내가 안식 못하겠어. 내 새끼 놔두고 안식 못하겠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일을 한다 그래요. 그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보는데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창세기 1장에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일곱째 날까지 천지가 완성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안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식한다 못한다? 안식 못하고 있죠? 왜 안식을 못하고 있어요? 안식을 하려면은 원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어 안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언제 완성이 되어야 돼요? 자기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자기 백성이 몽땅 다 들어와야 돼요. 집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제 불 꺼라, 이제 자자! 이렇게 나오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들어오지 않는데 불 끈다, 안 끈다? 안 끄지요? 들어올 때까지 불을 밝혀놓고 있다니까. 혹시 우리 애가 집 못 찾을까 봐서. 지금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고 싶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야, 잃어버린 자들 있다. 네가 가서 좀 찾아와라. 아멘? 예.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인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집이 누구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지. 아멘?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할것 같으면 우리 보고 일컬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러잖아. 아멘? 아멘?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아멘?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리진 양을 찾으라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될 자들이 지금 잃어버려져 있으니까 예수야 네가 가지고서 아들아 예수라는 이름으로 네가 가지고 저놈들 찾아내라 가가지고서 다 찾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엿새가 차기까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가지고서 마지막에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쫙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절기할 때 속죄일에 흉패 딱 붙이고 12가지 보고서 딱 붙이고 아버지 앞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아버지요 아버지가 시킨 명대로 이스라엘에 잃어버리진 모든 자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냐? 전부 예수님 몸에서 나온 예수님의 신부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그 신부들을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뭐 하냐?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고생했다. 이게 아들에 대한 보너스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잔치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결혼할 것 같으면 그 신혼여행 갔다가 잔치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고관 여사님 맡겨주면 이제 집안 살림해라. 그럼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불일 종들은 누구냐? 천사들이라니까. 이해되죠? 지금 우리가 엄청난 신분이라니까 엄청난 신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세상이 세폐하게 보인다니까 세상이 이걸 이겨낸다니까 이걸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매여가지고서 말이죠. 빨리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자기 백성들은 은혜의 나라에 살아야 될 자들인데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이 역사서에게 법이라는 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반드시 어디에 있느냐? 먼저 어디에 거둬지느냐? 법 아래 거둬지는 거예요. 법 아래. 갈라디아 4장에 그러잖아요.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어려서는 청지기 아래 두어가지고서 일정 기간 동안 자라게 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뭐 하느냐. 속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피값인 거예요. 이게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라니까 결혼 지참금을 딱 줘버리고 예수님이 대속 값을 줘버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뭐냐. 마귀가 우리 친정아버지라니까. 이해돼요? 그게 막 예수님께서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 예수님의 몸값을 탁 줘버리고 결혼 지참금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유권 이전이 딱 돼버려. 아멘? 소유권 이전이 돼버린다니까. 소유권 이전됐을 때 이제부터는 뭐냐? 나는 누구 서방 누구 아내로 사느냐? 예수의 아내로 사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을 딱 팔렸죠? 이래 팔려왔잖아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게 누구겠어요? 친정집 식구들이지. 끝까지 괴롭힌다, 끝까지 괴롭힌다. 아, 팔로 먹었으면 그냥 둬야 되잖아. 근데 끝까지 괴롭힌다. 그 이걸 딱 끊는 것이 뭐냐? 신앙이라니까.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난 팔린다. 팔린 자다. 나는 예수라는 집에 나는 이미 호적이 빠져들었다. 친정하고는 없다. 그 저쪽에서 뭘 들고 나오냐? 인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정. 왜 그럴 수가 있나? 우리 거 예수 믿는 게 왜 그럴 수가 있냐? 인정머리도 없다. 여러분들 예수는 인정머리 믿는 걸 인정머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신정머리로 믿는 것이지. 이해돼요? 아멘. 그 사람들한테 뭐가 매몰차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뭐하냐, 율법 아래 둬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이렇게 빼내올 때 신랑의 은혜, 몸값이 거기에, 피값이 거기에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잃어버려졌다고 다시 찾김을 받을 땐 반드시 뭐하냐, 신랑의 피가 여기 묻어져 있는 거예요. 신랑의 피가, 그 신랑의 피가 이렇게 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못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수순이라니까, 구원의 수순.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구원받는 것은 뭐냐, 버려진 자들을 예수 하나님이 찾아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나타난 게 구약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신방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아 가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아무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에 끌려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래요.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확 부르시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간다니까. 이게 끌려가게 돼 있어. 이 사람이 진짜 신자라니까. 그럼 무슨, 아브라함이 곱게 끌려갔다, 질질 끌려갔다.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친정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 다 버려야 되잖아.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이가 부모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 딱 끊는 거예요. 그거 정 봐가지고 탯줄, 아이고 야 불쌍해서 어떤 그런 둘 다 죽어요. 냉정하게 끊어버린다니까. 그럴 때 이 아이는, 엄마하고 연결됐던 아이가 탯줄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탁 엄마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고 갈대우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이거 하나님 그거 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식 낳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시점과 교제를 뒀다니까. 이 역사 전체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게 보여진다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실천과 교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러잖아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우둔해서 그걸 못 봐서 그렇죠. 근데 은혜 받으면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만물이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보여진다니까. 지금 우리 저 강동 지역에 이사 가는데 거기 만물이 지금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안 보여요? 쌍으로 태풍 보내가지고 좌우로 때려가지고 이런 것 태풍 피해 보신 분들은 그건 해석한 일인데, 우리는 이왕 한 거 우리는 좋게 해석해야지. 또 벼락 맞나 또. 하늘을 간섭해서 이게 보여진다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벌리셨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만물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속에 우리는 굴복당하는 거예요. 아,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먼저 율법 아래 가둬놨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처음서부터 은혜 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구원 없어요. 그렇게 주신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먼저 가짜 목자들 속에 유린당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짜 목자들. 가짜 목자에게 유린을 많이 당한 자일수록 진짜 목자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뭐냐?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도 산전수를 많이 겪은 사람들이 끝에 신앙이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많이 받는 것, 많이 겪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겠죠. 피하게 돼. 기도해도 그 고난을 얻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불같은 시험이 닥치거든. 놀래라, 놀래지 마라. 놀래지 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파하지 말라 그러죠. 그게 다 뭐 하느냐? 너희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시험 만들어 가려고 그런다. 여러분들 학교도, 좋은 학교는 시험을 언제 봐요? 매주 보잖아. 매주 아이들 매주 시험 보잖아. 그 애들이 시험 스트레스 받잖아. 그죠? 시험을 왜 봐요? 스트레스 받으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긴장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뭐가 되냐?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시험이 있는 학교를 원해요? 시험 없는 학교를 원해요? 시험 없는 학교를 원하죠. 그럼 아 뭐하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바보 된다니까. 놀 때는 좋지요. 나중에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우리를 뭐하냐,
단련시키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탈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모세를 보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라가지고서 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건 얘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냐 피 바르고 나온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기 육적 모형이고 여기 신약으로 그대로 오면 예수의 피로서 거듭난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작업. 그래서 우리 신앙도 먼저 율법 아래 가둬지는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먼저 교회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쳐야 되냐? 율법 가르쳐야 돼. 우리 교회 지금 신자들은 이 율법을 안 가르쳐가지고 없어가지고 개판치는 거예요. 말로는 복음 안다고 하면서 복음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니까. 뭐 예배를 나오나 뭐 봉사를 하나 연보를 하나 뭐 기도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음 안 돼. 어디서 배운 복음인지 몰라.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건 신앙 아니라니까. 신앙 아니라니까. 무슨 신앙이 그런 그따위 신앙이 있어요. 휴일날 이렇게 노는 시간을 같으면 교회 와야지.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아무리 봐도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니야. 대놔 놓고, 뭐, 그래 놔놓고 또 삐질까 봐서. 이런 얘기해도 유튜브 듣지도 않아요. 참 멀리 있는 사람이라 듣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하냐 율법 아래 딱 가둬놔서 그 율법 아래서는 우리는 완전히 털리는 거예요. 이제 거짓 목자한테 지금 완전히 우리는 뭐하냐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다 털려버려요.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율법 아래서 안 해봤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다만 율법 아래서 한 사람들은 탈탈 털리잖아요. 뭐 진짜 그때는 진짜 비근한 예로 11조를 낼 때도 10원짜리까지 냈다니까 딱 계산해가지고 탁 계산 두드려가지고 말이야. 그래 탁 나만 이상하지 그래. 기도 어디 빠져요? 어디 빠져? 예배 빠져? 말같이 나는 소리하고 있어요. 다 새벽기도부터 철학기도부터 말이죠. 예배 시간 빠지지 않아요. 어디 늦게 나와. 이 티셔츠 바르면 나와요. 아니에요. 정장 탁 입고 말이죠. 탁 멋지게 탁 나와가지고 왜 그런 신앙들이 다 사라졌냐고 복음 한다고 하면서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탁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그래서 뭐가 되냐 귀뚫은 종이 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하냐 과거에는 법으로 했지만 이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아들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 아들로. 아들은 잔업에도 수당이 있다 없다. 아들은 잔업에도 수당 없어. 종으로 할 때는 수당 줘야 되는데 요즘 그 브레이크 타머 해가지고서 조그만들 하면은 말 시간하면 일하듯이 그 주인은 브레이크 타머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주인 될래요 종 될래요? 말은 주인 되고 싶은데 일은 뭐 하고 싶고 종처럼 하고 싶고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고. 지금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진짜 우리가 은혜를 알 것 같으면 법 아래서 내가 그래서 은혜를 넘어왔을 것 같으면 진짜 해야죠. 잘 해야죠. 더 이걸 내가 율법으로 여러분들 잘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다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이래야죠. 이제 감동에 가면 그래 될 거예요. 내가 믿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감동에 가면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있어. 앞으로 한번 보세요. 강동 지역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사람은 그거는 진짜 가가지고 진짜 귀하게 얘기할 거예요.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뒷방 노릇한다니까. 뭐 있으나 없으나 그렇다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한 것만큼 거기 애착이 가게 돼 있다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신전신앙 갖지 말라고요. 난 거기가 입당 예배 드릴 때 벌써 설교 준비를 해놨다니까. 아주 그 박살 내는 설교 준비를 해놨다니까.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주. 솔로몬이 1000번째를 딱 드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딱 나타나가지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좋은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내 은약에 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전 짓고 나가 이 성전 갖다 버린다 그랬어. 아 이거 무서운 거 이거. 내가 그 소리 하려고 그래. 혹시 여러분들 그것도 신전같이 여길까 봐서 살살 할게. 그 잃어버리는 양은 어디에서 꺼져진다? 율법 아래서. 그럼 우리는 율법 아래서 처절하게 유린당해야 돼요. 누구한테?
율법적 종들한테.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복 받치면 복 받는다. 그래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개발이 땀나듯이 그때 개발이 땀나듯이 떴다니까 그렇게 했다니 했는데 말짱 돌목이다. 완전히 탈탈탈탈 털려가지고서 에라 이게 예수고 나발이고 나 안 믿을란다. 이 제 경험으로 이 교회고 나발이고 예수고 나 안 믿을란다. 완전히 아주 질려버려가지고서 그럴 때 찾아온다 못 돼가지고 그때 찾아와가지고서 딱 붙잡아주는데 세상에 세상에 잡히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원통스러운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게 없었으면 우리 서연이가 피겨 스케이팅 해가지고 만약에 금메달 땄다 그럴 것 같으면 부모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시킨 것에 대해서 그때 부모님 훈련 안 시켰을까 내가 이거 못 얻었을 텐데 그때 부모님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 누가 했냐? 김연아가 했잖아요. 엄선이 아니고 박세리가 했잖아요. 박세리가 그 IMF 맞았을 때 박세리가 하얀 신발 그저 양말 벗고 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혹독이 훈련시켰어. 새벽에 그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모양이라 공동묘지 가가지고 훈련시켰다 그래. 담요 키운다고. 그럴 때 아 어떻게 했겠다. 경계하죠. 경계하죠. 그 경계를 몇 번 해야 돼. 혼자 몇 번 해야지. 근데 탁 엮고 나니까 누구 자랑하냐. 아버지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기 일을 못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 아래서 듬성듬성 시키지 않아. 아주 혹독하게 율법 아래서 아주 이렇게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했다가 당금질에 가서 탁 빼내는 거예요. 빼내라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잃어버렸던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땠느냐, 이놈아. 다시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리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왜 또 천한 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나, 이 등신들아! 그거 아니지. 예수가 밝히 십자가에 보이는데, 또 율법 지켜가지고서 뭘 의를 이루려고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그냥 줘버렸는데. 그래서 그 갈라데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잖아요. 속았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여러분들 보세요. 거짓 선자들은 항상 여러분들 주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시 상황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보초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보초를. 보초를 게을리하면은 적군이 들어와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병에 실패한 자는 용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를 해도 초병에 실패한 건 그건 죽여야 된다고.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가 율법 안에서 건져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취해먹거나 그냥 니들이 잘 놀아 안 그렇다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 해가지고서 얼찡거리면서 이러느라 이러느라 그런다니까 나하고 놀자 그런다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육체로 자꾸 넘어가느냐. 육체 속에 우리 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자랑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원할 거라니까 보암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늘 마귀가 그걸로 흔든다니까 이거 봐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자기 영광받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 얼마나 선호하자고. 사람 칭찬해주면 기분 좋고 칭찬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그거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칭찬받은 화가 있다 그러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정말 무장해제를 시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게 만들고 자기 의를 챙기려고 그런다니까. 칭찬 한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자기 의 챙기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그걸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이걸 진짜 복음을 아는 목사들은 그걸 단호하게 딱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인데 기왕 옳은 거 해놔놓고 왜 거기 뺏기냐고. 이 말이 지금 이해되죠? 진짜 은혜로서 내가 성겨놔놓고 왜 그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지의를 챙기려고 그러냐고. 이거 하나님에 다 돌려야지. 아멘? 아멘. 그걸 멸류관 빼앗기지 말라 그런다니까.
왜 주님의 힘으로 해가지고서 내 걸 내가 찾아려 그러냐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저게 이 복음이 거기 뭐 이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안식 신앙이 나타나는 게 뭐냐? 구원은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고. 꼭 지금 한국교회 성화주의자들의 성화주의자들. 그래서 제가 성화주의자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주의자들 입에서 예수 자랑 나오는 게 없어요. 전부 지혜들이 행거 자랑하죠. 내가 뭐 해고 자랑하고 뭐 하고 자랑하고 크게 그런 거 자랑하죠. 내 전도한 거 자랑하고 봉사한 거 자랑하고 헌금한 거 자랑하고 뭐 전 모든 이런 거 자랑하고 있다니까. 예수 자랑 안 나온다니까. 그럼 진짜 신자는 입에서 누구 자랑이 나와야 된다. 예수 자랑이 나와야죠. 예수 자랑이. 아멘.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아멘?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뺏기지 않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나면 그것을 모든 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돌려줘야 돼. 이걸 영광이라 그런다. 영광.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도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잃어버린 자리에 뒀다가 거기서 아주 완전히 유린당해 탈탈 털리도 만들어 가지고 있어.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신다. 아멘. 그렇게 딱 끄집어진 자들은 그때부터는 뭐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피로서 뭐가 되느냐? 종로로 다듬 돼서 이제 아들이 돼가지고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말합니다. 종에서 아들 되면은 처음에는 아들이 종보다 더 못한 짓을 한다니까. 야, 나 자유다!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텀이라니까. 나중에 보면, 야, 내가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되겠냐. 제정신 돌아온다니까, 그때. 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린 자의 곳에서 지금 찾아내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잃어버린 그 곳이 곧 뭐냐? 율법 아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왜? 거기는 율법이 없어. 거기는 이스라엘의 집에만 율법이 있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거기 수순이니까. 수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서정이 뭐예요? 저녁에서 창조의 창세기 일장이 뭐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저녁은 뭐예요? 율법이고 아침은 은혜고.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을 저기 나중에 가기 위해서.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우리 수순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순이. 그럼 우리는 다 그 과정을 지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은 지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 있고 아직도 지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학교 들어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디귿.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이거 없이 아니라니까. 그 배우는 거 없다니까. 1, 2, 3, 4 배우고, 더하기, 빼기 배우고. 이거 있다니까. 그거, 아, 유체, 그거 건너뛰기. 아니요. 그거 기본이라니까, 기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나온다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여기에서 모든 언어가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탁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물밀듯이 뭐하냐?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나오는 거, 찬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물밀듯 해보면서 기분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설거지 하면서 기분 막 찬송하고, 운전하면서 찬송하고 말이죠. 공부하면서 찬송하고 말이죠. 탁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말이죠. 응? 우리 홍보 집사님 문어잡으면서 찬송이 나오고 말이죠.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 빼앗기지 마시고. 에?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고 그 천국을 이렇게 누릴 때에 그 사람이 장차 예수님이 몰고 오는 미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현재 천국이 없는 사람 미래 천국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천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 공을 몰고 왔다니까. 아멘?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속일 것 같으면,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찬송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 여러분들이 천국을 미리 뭐하냐,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간다니까. 아멘. 그런 사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멘. 네. 네. 그래서 그 천국의 노래들이 불려지고 찬송이 불려지고 감사가 불려지는 곳이, 그런 사람을 저 위에서 봤을 때는 불이 켜져 있는 집이라니까, 빛이라니까, 빛의 동네라니까, 그 속이.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죽은 자는 찬송을 못한다 그래요. 그게 죽은 거는, 그거는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건 시꺼멓다니까, 그게 껌껌하다니까. 저 위에서 봤을 때 여기는 감사와 찬송과 다 터진다니까. 여기 어디다? 울산 목양교회. 그렇지? 강동 지역에. 거기 돼야 돼. 구름기둥, 불기둥이 탁 약간 저 위에서 봤을 때, 와, 저기구나. 이 문산 꼭대기 밤에 올라가 보세요. 여기 막 환하지. 그렇죠?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터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빛이 난다니까. 확 아우라가 비친다니까. 아멘?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이야, 저기 있다. 빛은 감추지 못해. 저 멀리서도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각국에 보내가지고 누구 찾아가느냐? 곧 빛 있는 자들, 그 사람 탁 찾아가는 거야. 탁 찾아가죠. 요 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빛의 나라를 가져. 빛과 빛이 모이니까 여기에 빛이 뭐냐? 원초적인 빛들로 확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해와 달기 필요 없는 것이. 아멘? 그걸 빛의 나라라 그런다니까. 요게 스가랴에서 나오는 불성각이라 그런 게, 불성각. 이해되죠? 아멘.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뭐이다?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는 거예요. 그걸 사는 게,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 다 감사하면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낙마하지 마시고 그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양들이었는데 주님에 의해서 찾긴 바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지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라는 것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늘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그러한 것들이 늘 일어나서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